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3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오늘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0.25%포인트씩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LPR은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여겨지는데, 일반적으로 1년물은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고,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지난 7월에 이어 3개월 만에 이뤄진 인하로 중국 국유 상업은행들이 일제히 위안화 예금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목표치인 5%를 밑돌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